오늘 새벽 경남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침몰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배가 뒤집히거나 가라앉는 사고가 이달에만 벌써 6번째인데 어민들은 최근 바다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침몰한 배에서 쏟아져 나온 잔해물은 너울의 출렁입니다. 그 가운데 몸을 못 가누는 선원이 떠 있습니다. 구조대가 다가갑니다. 실장님, 보고해 주세요. 네, 여기는 통영 구조대 선체가. 오늘 새벽 4시 15분쯤 통영 욕지도 남쪽 10km 바다에서 139톤급 고깃배가 침몰했습니다. 선원 11명 가운데 1명이 실종됐습니다. 10명을 구조했는데 3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배가 뒤집히고 가라앉는 등 6대 해양사고. 올해 들어 벌써 72건 발생했습니다. 13명이 숨졌습니다. 올해 바다에서 일한 선원들, 최근 몇 년 사이 유독 사고가 잦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람도 이렇게 세게 부는, 제가 태어나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2, 30년 전에 10배에서 100배다고 판단하면 돼요. 날씨가 변했다는 겁니다. 45년 경력 선장도 이런 바다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전복이라는 것은 극히, 저도 배를 45년 해도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기후변화로 바다 환경이 변하면서 돌풍이 늘고 파도는 세졌습니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가까운 바다에선 어류 씨가 말랐습니다. 갈치를 잡으러 나가는 어선입니다. 원래 가까운 바다로 나가는데 요새 물이 따뜻해지고 있어서 더 먼 바다로 나가야 되고 고기 상태도 안 좋다고 합니다. 요즘은 거의 경기 적자. 나도 생각하고 양도 없고. 그래, 남쪽 고기가 북쪽으로 간다고 봐요. 고기가 수온 따라서 이동해 버려요. 어선들은 먹고 살기 위해 더 위험한 먼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요즘 바다가 이상하다는 선원들의 말,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